네, 저는 강찬입니다. 예, 앞서 중족골의 골절 중에서 어느 정도 각형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골절도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추면 수술 안 하고도 치료를 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요거, 이게 이제 중족골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경부, 그러니까 간부, 여기가 이제 몸통을 이제 간부라고 하고요. 요 아래, 여기 홀쪽 들어간데, 여기 홀쪽 들어간데, 여기 홀쪽 들어간데, 이 목경사 써서 이제 경부라고 했죠. 거기에 골절인 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했어요. 대신 이제, 딛고 걷거나, 아니면 그러는 것을 조금 많이 좀 천천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통기부수도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나는 빨리 걸어야 되고, 그리고 서 있는 일도 있고,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하시던 일 때문에 통기부수도 오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라도 좀 빨리 딛고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통기부수도 오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이런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동영상이에요. 자,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을 하시면 가만히 있을 때나 아니면 주무실 때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뭐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그럴 때는 반기부수도 사실 통기부수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수술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는 이런 핀, 철심이죠. 그리고 이런 금속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골절 부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큰 거는 이제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발을 움직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골절 부위가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금속판을 이용해서 수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피부를 좀 절개를 하는 경우가 절개를 해야 되고요. 이런 철심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피부를 절개를 하지 않고 이제 수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뼈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뼈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금속을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여기도 한두 개 정도, 여기는 이제 두세 개, 여기도 이제 크니까 한두세 개.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국소 마취기는 하지만 마취라는 과정이 있고 수술 절개를 할 수도 있고 피부 절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사용했을 때 금속판은 그리고 피부 절개는 안 하고 이런 철심을 사용했을 때는 피부절개 안 하고 수술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보존적인 치료보다는 한 단계 더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술 후에 내 일상적인 생활이 좀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하는 데는 뭐 짧게는 뭐 1, 20분, 길게는 30분 정도 걸리는데 어쨌든 뭐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수술실에서 고정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리를 돌려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처가 아물고 아니면 부기가 빠지고 그럴 때까지는 반기부수를 합니다. 반기부수는 이제 그냥 뭐 일주일이 됐든 2주가 됐든 합니다. 근데 누워 계실 때, 주무실 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실 때, 그리고 뭐 휠체어나 아니면은 무릎 자전거로 이제 타고 무릎 자전거를 타고서나 돌아다닐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초창기 때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술하신 분들은 이 앞꿈치, 이 앞꿈치로만 이렇게 딛지만 않으면, 이렇게 딛지만 않으면 뒤꿈치로 이렇게 딛고 보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뒤꿈치로 이렇게 살살 딛고 보행을 하시면 여기가 잘안 어긋나야 되거든요. 다만 앞꿈치로 이렇게 딛고 걸으면 얘가 이제 휘어지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스를 어떻게 감았냐면 이렇게 직각을 안 감아 놓고 반기부스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기부스는 통기부스는 안 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반기부스는 이렇게 아까 대 일주일에서 20 동안 한다고 그랬죠. 자, 부기가 빠졌네요. 부기가 빠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하는 장점이 뭐냐? 통기부스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반기부스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꿈치를 걸으시는 거 이렇게 딱 해서 밖으로 뒤로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대요 이렇게 패드 같은 거 그럼 이렇게 걸어도 이 앞꿈치가 안 닿게 걸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앞꿈치만 안 닿게 걸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뒤꿈치로는 걸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수술의 장점입니다. 서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기부스를 안 하고 반기부스도 짧게만 하니까 발목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발가락 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발목이랑 발가락 운동을 잘 하셔야 나중에 일상적인 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돌아가는데 좀 조기에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을 안 하는 것의 장점, 단점. 수술하면 그럼 뼈가 더잘 붙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뼈가 붙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좀더 바르게 정렬되게 뼈를 붙일 수가 있고 또 수술을 안 하면 잘못해서 이제 여기가 부러진 데가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근데 수술을 하면은 어느 정도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 붙을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째고 수술하는 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상적인 생활로의 복귀. 자, 수술하고 처음에는 뒤꿈치로 걸으면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네. 근데 엑스레이를 일주일이나 2주마다 이렇게 찍어봤는데 큰 변화가 없어. 그러면 한달 지나면 이렇게 그냥 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즉 앞꿈치를 살짝 앞꿈치가 닿긴 하지만 앞꿈치에 이렇게 체중을 부어서 걸으시면 안 돼요. 앞꿈치로 이렇게 체중을 들여서 걸으시려면 두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사실은 마취와 수술이라는 거에 단점은 있지만 수술 후에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는 보존 쪽 치료보다 확실하게 편하죠. 수술, 비수술, 치료. 비수술에 대한 치료와 그 후의 과정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수술의 치료의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속을 박아놓는 거를 영원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언제쯤 빼냐? 뼈가 다 붙으면 빼냐?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뺄수 있냐? 예, 보통 짧게는 6주, 보통은 두 달에서 석달 지나면 뼈가 어느 정도 손다고 아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붙은 건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아물면은 그때는 금속을 제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건 안 하건 짧게는 4주, 보통 6주 지나면 뼈 부러진 부위에서 이렇게 여기 부러졌다면 그 주위에 이렇게 진이라는 게 나와요. 뼈 진. 본드칠해서 이제 딱 구들락말랑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 진이 나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는 앞꿈치 달랑말랑 앞꿈치 힘이 가해질랑말랑하게 걸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보통 4주에서 6주.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달 정도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이런 금속핀은 빼도 된다고 그랬죠. 이게 빼도 됩니다. 금속판은 보통 한 3개월이나 4개월 있다가 뽑는데 어쨌든 뽑고 나면은 일상적인 생활 보행은 가능하고 내가 조깅을 하고 싶어. 가벼운 조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두 달에서 석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축구 농구를 하고 싶어. 축구 농구를 하고 싶으면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뼈는 이 발가락 뼈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8, 90% 뼈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금속 제거는 이런 핀은 그냥 국소마취 해갖고 입원 안 하고도 뽑을 수가 있지만 이런 금속 판은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셔야 돼요. 저녁에 입원하셔서 다음날 금속 제거술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걸어서 퇴원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편적인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신 분께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고요. 장점과 단점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대부분의 환자들한테서 적용되는 보편 타당한 그런 치료 과정입니다. 다만, 환자분의 나이, 뼈의 질, 골다공증이 심하냐 적냐, 그죠? 그리고 기저질환, 당뇨가 있냐 없냐, 그리고 고혈압이나 혈관병증, 피가 잘 가냐 안 가냐 그런 것도 남녀의 차이도 있겠고요, 나이의 차이도 있겠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외상의 크기, 얼마나 심하게 부러졌는지 또는 얼마나 여러 개가 골절이 되는지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에서 생기는 치료 과정이 이제 연장되거나 줄어드는 거는 계속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으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1주, 2주 또는 이제 3, 4주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를 찍는 겁니다. 그걸 찍는 거를 중간에 확인하면서 이런 치료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그 치료 과정으로 갈지 대부분은 그 치료 과정으로 가는데요. 가끔은 드물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연장이 되거나 조금 더 단축이 될수 있다는 거. 이거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설명을 안 드리면 왜 치료 기간이 단축되냐, 뭐왜 치료 기간이 연장되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환자분 개개인의 말씀드렸던 환자분 개개인의 나이, 성별 하시는 일, 치료 과정 중에 이벤트, 그리고 외상의 크기,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분께서 치료하는 방법, 치료 방법의 선택이 보존적 치료를 할지 수술적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치료 과정이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과 직장 생활에 어떤 복귀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